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품 만들면 무조건 팔릴 텐데. 잠깐! 정책 머니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요 정책 머니! 소비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가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웬일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아, 웬일이라뇨. 저도 할 땐 확실하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또 발벗고 알려드려야겠네요.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소비자가 참여해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원한 사업이 새로 생겼다 아이가. 그 사업 이름이 뭐고? 생활실험실 활용 기술개발 사업 아이가. 생활실험실이 뭐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협력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참여형 공안이란 뜻 아이가. 비트 준비됐나? 지원 대상 머니.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머니. 첫째, 기획 단계. 사용자 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고도합니다. 둘째, 개발 단계. 리빙 내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실증 단계. 기술 개발 최종 결과물에 대해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 14개사는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이미꺼. 네? 5억 원이요? 사람들이 놀랜데.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머니. 정책 머니. 지원 유형 머니. 지정 공모. 품목 지정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 공모 유형은 6개의 친환경 분야 기술 제안서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를 신청. 품목 지정 유형은 친환경 4개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제안. 신청 방법 머니. 6월 7일까지 접수니 놓치지 마래. 소비자와 콜라보로 대박 상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되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머니. 정책 머니. 잠깐 여기서 퀴즈.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money. 정책 money money. 중소벤처기업부.